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인 친구들, 오늘은 제가 무슨 컨텐츠를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호지인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찍습니다. 아, 제가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에요. 이 영상이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감사했고요. 이 집에 온지 벌써 1년. 1년이 지났어요. 솔직히 이 집에 올 때도 제가 그 돈이 많던 게 아니라서, 아, 내가 이 집에 가서 혼자 살수 있을까? 나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이렇게 혼자 살면서부터 제 유튜브가 점점점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더욱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더욱더 많이 봐주시고, 더욱더 제 팬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나가고 더큰 집을 갑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촬영이나 했냐? 이 집에서 마지막 촬영이거든요. 낚이셨어요? 낚이셨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 제가 내일 이사를 가는데 이제서 정말 많은 촬영을 했죠. 새벽 4시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저 별의별 거다 했는데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집이 6평이에요. 오피스텔인데 6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좁아요. 지금 보시면 침대도 바로 뒤에 있죠. 제가 일하다 말고도 가끔씩 너무 힘들면은 그냥 침대에 눕습니다. 막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또 일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뭔가 집이 좁으니까 사람이 갇혀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집이 6평인데 제가 16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진짜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사 가는 집 이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랜선 집들 영상 한번 찍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영상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제 집을 소개시켜줘, 뭐 실버 버튼을 보여줘, 이런 일상적인 영상을 보여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조회 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제 팬들에게 드리는 이제 선물? 솔직히 내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호지인 친구들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줬잖아요. 그 저도 이제 감사하다고 보답을 하는 거죠. 더욱더 멋진 영상과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다라는 선물입니다. 이 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지인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새벽 4시 영상을 찍다 보면 집이 몇번 나왔는데, 뭐 아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집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자, 호지 친구들, 일단 이쪽은 제가 항상 촬영을 했던 장소예요. 굉장히 좁죠? 침대랑. 그래서 크로마키를 여기다 두면은 굉장히 좁아요. 진짜 한이 정도? 이렇게 내가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크로마키를 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이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항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 가는 집은 넓어서 괜찮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쪽은 게임기. 이렇게 뭐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컨텐츠의 책, 그리고 제 구독자 10만 명 찍었을 때 받았던 실버 버튼. 굉장히 멋있죠? 여기는 제 바지.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지는 바지대로, 뭐 셔츠는 셔츠대로 항상 이렇게 둡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긴 제 옷. 여기 보시면 이제 맨투맨 제 옷들과 가디건, 뭐 잠바, 롱패딩, 뭐 모자 등등 있고요. 다이슨 청소기 선물 받은 거. 이쪽은 이 카메라나 뭐 그런 거 두는 장소였어요. 최근에 한번 살광석석 보여줬던 구독 버튼, 카메라 뭐 등등 있고. 지금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해서 미리 다 싸놨거든요, 이렇게. 새벽 4시에 사용했던 소품들. 대박이죠? 이게 이제 제가 이사 갈때 편하게 들고 가려고 지금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 뭐 신발장, 여기 뭐 화장실. 이렇게 해서 저희 굉장히 작은 러브하우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작죠? 6평입니다, 6평. 예, 진짜 미쳐요, 여기 살면은. 그래도 이번에 16평 이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해서 집 구경은 끝입니다. 저의 러브하우스를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2020년도 이사가는 집에서 엄청나게 재밌고,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슬픈 영상들 많이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